안녕하세요. 팔레온고 본부장님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. 2022년 10월 10일자 팔레온고 민사 긴급조치 구호와 국가배상사건입니다. 선고는 2022년 8월 25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18-212-610 전원합의체입니다. 이 사건은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고요. 원고는 긴급조치 피해자와 유족들이고 상고했고 대법원 이제 피고는 대한민국이죠. 네, 상고인들이 이겼습니다. 파기환송돼가지고 보상을 받게 된 거죠. 네, 보시죠. 사실관 이렇습니다. 원고들은 긴급조치 구호 위반으로 구속 내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일부는 이제 뭐 상속인도 있죠. 그리고 원고들은 재심 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됐습니다. 그래서 원고들은 긴급조치 발령 행위예요. 발령 행위는 이제 그 당시 대통령이 발행을 했죠. 긴급조치 발령 행위,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불법행위라고 주장해서 국가배상금 청구를 했습니다. 근데 원심은 이 원고 청구들을 기각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. 긴급조치 구호 발령 자체가 불법행위는 아니다. 그리고 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아니다. 왜냐면 구호 자체가 발령행위가 불법이 아니고 그거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고의 과실도 아니다. 그리고 긴급조치 구호가 위헌이라고 이제 판단이 됐었어요. 위호라도 입증 부족에 의한 무죄 사유가 있었다는 거, 즉 재심 절차 무죄 판결 확정됐는데 이것이 입증 부족에 의한 무죄 사유가 있었음을 증명되지 않았다. 그러니까 니네 무죄가 무죄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. 따라서 원고 청구 기각해 버린 겁니다. 이상한 판결입니다, 이거. 굉장히 이상한 판결입니다. 그럼 왜 원심은 이런 판결을 했냐? 이유는 이렇습니다. 대법원이 2014년 10월 27일 날, 27일에 선고한 2013-217962 판결.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,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이 사법적 심사를 제외하고 있다. 긴급조치에 대해서 유신헌법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. 사법심사 안 한다는 거예요. 그리고 당시 구호가 위험 무효 선언되지 않았다. 따라서 불법행위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. 발령조치 인정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러고 위한 공무원의 행위도 불법행위 아니고 사법심사도 다 제외된다. 그래서 원고 쪽 기각시켰어요. 2014년에 또 2015년에 2015년 3월 26일날 2012-48824 판결로서 유신헌법의 긴급조치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행위므로 정치적 책임일 뿐 대통령의 권력 행사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또 했어요. 이 두 개의 대법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원심이 그런 판결을 하게 된 거죠. 문제는 이 두 개의 대법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. 요게 이 사건의 내용입니다.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긴급조치 구호는 위헌 무효임이 명백하다. 아, 이제 8년 만에 바뀐 거죠. 그 전에는 사법심사 제외된다라는 거 주장을 했고, 그래서, 그에 따른, 고의 과실이 없다고 했어요. 근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, 구호 자체가 위험 무효가 명백하다는 거예요. 누가 봐도 이건 위험 무효다. 따라서, 그로 인한 일련의 국가작용은 다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은 위법하다. 따라서, 그에 기한 위법한 수사와 재판, 이거 다,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, 그로 인한 손해 다 배상해야 된다. 요겁니다. 이 긴급조치 구호가 뭐기 때문에 위헌이 명백하다고 보았느냐? 긴급조치 구호는 이런 내용입니다. 집회 시위를 모두 금지한다. 그리고 위반 시 영장, 법관의 영장 없이도 다 체포, 구금하고 감금할 수 있다. 그리고 장관에 의해서 휴교나 학교 폐쇄 조치도 모두 인정하고 또 하나는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가 다 불법입니다. 이게 긴급조치 구호였어요. 그래서 대법원이 이 자체가 다 위험 무효가 명백하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2014년, 2015년 판례를 다 폐기하는 거죠. 그치? 웃긴 거죠. 2014년, 15년에는 위험 무효가 명백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. 대법원이. 그런데 이 8년 지난 2022년에 와서는 다시 위험 무효가 명백하다고 본 거죠. 이거는 2014년, 15년 판결이 이상한 거예요. 그때도 명백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2014년, 2015년 판결이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에 이게 그 당시 그 내부 문건에
박근혜 정부에 대한 협조 사례로 언급된 두 개의 판결이에요. 그러면서 이 판결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하냐면, 대법원이 국가배상 책임을 엄격히 적용해서 국가 재정의 건전성에 크게 이바지하는 판결을 했다라고 하면서, 박근혜 그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했다라고 칭찬해주세요라고 쓴 문건에 언급된 두 개의 판결들이에요. 이 김구철 구원은 그 자체로 위험 우려가 명백하고, 그 당시 대법원이 정말 기이한 논리, 특히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사법신사가 제외된다라는 것은 정말 근대법이요. 한 100년 전, 뭐 80년 전의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은, 뭐 거의 뭐 일제 나치 시대나 일제 강점기 시절에 있었던 그런 논리를 이번에 적용해서 2014년 15년에 적용해서 배상 책임을 인정 안 했던 이상한 판결이었는데, 그거 이제서야 바로 잡힌 거죠. 문제는 2014년 15년에 기각된 당사자들, 그 이후에 그 판결 때문에 패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요. 현재로 없어요. 어쨌든 이 판결은 그때 이상한 판결을 바로 잡았다는 거고, 긴급처치 구호, 요거는 그 자체로 위험인 거고,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한번 내려지면 통상적으로 한 10년 정도는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이 판결은 아마 이제 조금도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그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큰데, 어쨌든 요거는 예전에 2014년 15년에 판결 자체가 너무 이상하고 기이한 판결이어서 그걸 바로잡았던 판결이어서 소개해봤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